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상원이 오늘 끝내 에이미 코니 베롯 연방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필사적인 저지에도 대선 전 연방 대법원을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만들며 일어날 수 있는 대선 개표 논란 변수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습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미 코니 베롯 판사의 연방 대법관 상원 본회의 인준이 무난히 통과됐습니다. 상원은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52대, 반대 48표로 베롯 후보자가 과반을 얻으면서 가결됐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중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공화당 상원은 메인주의 수잔 콜린스 상원 의원입니다. 앞서 베롯 지명자의 인준안은 지난 22일 상원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보이콧한 가운데 공화당 단독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진보의 아이콘,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낙점한 베롯 지명자의 의회 인준 절차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희망대로 11월 3일 대선 전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보수 성향인 베롯 대법관의 합류로 미 연방 대법관의 이념적 지형은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됐습니다. 공화당의 대법관 임명 강행은 오는 11월 대선에 대비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패배 시 대선에 불복하고 법정 투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편 투표의 정확성을 문제 삼겠다는 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다음 주 미국 대선이 100여 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억 5천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됐는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우편 투표 참여 열풍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난 1908년 이후 112년 만에 최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최근 미국판 가디언지가 내놓은 대선 전망입니다. 가디언지는 약 1억 5천만여 명의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는 전체 유권자의 65% 수준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열흘 앞으로 남겨놓은 시점, 이미 5천만 명에 달하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권자들은 투표센터를 방문해 참여한 경우도 많지만 우편투표를 통해 일찍부터 선거에 참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선거 참여율이 높은 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경쟁이 점차 심화되며 양당 유권자들의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선거 당일 투표를 기피하려는 현상이 점차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국 역시 이번 선거에서는 공중보건을 위해 우편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치가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는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 참여 유권자가 4년 전 투표의 7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조지아주와 오하이오주 유권자들은 사전투표를 위해 10시간 이상 줄을 서기도 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투표 참여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인 위스콘신주에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110만여 명의 유권자가 발송한 우편투표 용지가 선거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우체국 배송에 지연이 발생할 경우 초반 개표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서둘러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우편투표 참여율 증가에 따라 무효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플로리다주와 노스캐롤라주에서는 수만 장 이상의 우편투표 용지에 서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전 조기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대선 사상 처음으로 조기 투표를 도입한 뉴욕주 역시 투표 첫날부터 수많은 유권자들이 몰리는 등 사전 투표 참여율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창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사상 첫 실시되는 대선 조기 투표에 뉴욕시 유권자들이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주에 비해 사전 투표 도입이 늦었던 뉴욕주는
지난해 두 의회가 사전투표를 승인한 개정선거법에 따라 첫 사전투표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뉴욕주는 11월 3일 실시되는 본선거에 앞서 투표소에 방문하는 조기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 등 두 가지 방식의 사전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첫 조기 투표가 첫날인 지난 24일 뉴욕주 내 가장 유권자가 많은 뉴욕시에서는 브루클린 버클리 센터와 맨해튼 매디슨 스퀘어 가든 등 주요 투표소에는 수천 명의 유권자가 몰리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뉴욕시 각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적 거리두기를 유지한 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뉴욕 KCS 한인봉사센터에서도 조기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I am an immigrant and voting is very important for me. I moved to this country from a country where there's no guarantee on voting from Venezuela. So yeah, voting is a very important thing, a very important part of American democracy and I am very proud to participate in it. 한편 미주 내 한인 동포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뉴욕 한인회를 포함한 각 비영리 단체에서도 KA Vote Task Force를 발족해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가 투표를 꼭 해야지만 우리가 주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우리가 우리 주류 사회에서 우리 권익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기 투표 현장에 예상외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이번에 실시되는 우편 투표가 실제 개표에 반영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진 열정적 정치 유권자들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처럼 뉴욕커들의 조기 투표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일각에서는 470만 명의 뉴욕시 유권자 중 총 330만 명이 참여해 본선거 투표율이 7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뉴욕주처럼 조기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고 지역 곳곳에 기표를 마친 투표 용지를 넣을 수 있는 드랍박스를 설치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우편 투표 방식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창환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난 일주일간 집계된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역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집계된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68,768명입니다. 이는 지난 7월 22일 집계된 평균치 67,293명을 넘어선 것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대치입니다. 가을철을 맞아 그간 우려됐던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3일과 24일 양일 동안 전국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틀간 각각 83,757명, 83,71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이후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수치입니다. 캘리포니아주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신규 확진자 역시 크게 늘어났습니다. LA 카운티는 어제 하루 2,0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오렌지 카운티는 247명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할로윈과 추수감사절 등 연휴가 이어지며 당분간 이 같은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인근 거주민 6만 명과 학교들을 대상으로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가운데 강풍의 영향으로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산불로 인한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와 인근 하늘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헬기가 상공에서 물을 퍼붓지만 불길이 거세 속수무책입니다. 바로 오렌지 카운티 어바인 인근 산티아고 캐년에서 발생한 실버라도 산불의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실버라도 산불은 현재 빠른 속도로 확산 중입니다. 첫 발화 당시 10에이커를 불태웠지만 산타에나 강풍을 타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번지며 오후 4시 기준 4천여 에이커가 전소됐습니다. 진화율은 0%로 아직 미미한 상태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는 산불 현장 인근의 5초대 일주 주민 6만 명과 인근 교육부 학교들을 대상으로 강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또 241번 도로를 폐쇄하고 유니버시티 센터를 포함한 총 6곳에 긴급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산불로 인한 재산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 2명이 화상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불 연기와 재로 인해 어바인과 터스틴 인근 지역의 대기질이 야외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황. 화재 현장에 500여 명의 소방관이 투입됐지만
산타에나 강풍이 거세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들면서 코로나 재확산과 더불어 독감 발병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LA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오는 수요일 실시되는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은 지난 13일 1차로 실시된 이래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예방 접종을 희망하는 분들은 따로 예약할 필요 없이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LA 한인회관을 방문하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 앤썸블루크로스가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두 곳에 이웃센터를 개소하고 한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과 알람브라 지역에 들어선 두 곳의 앤썸 이웃센터는 한국과 중국, 베트남, 스페니쉬 등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온라인과 대면 방식을 통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앤썸 이웃센터는 전문 이중언어 구사 상담원이 상주하는 상담실, 다양한 보험 플랜과 개인응급 대응 시스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 원격 진료 키오스크, 워크숍과 교육 세션 등을 제공하는 앤썸 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앤썸은 HMO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을 위한 듀얼 플랜, 당뇨나 심장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한 특수필요 플랜 등 다양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는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원, 각 주와 지역정부 선출직 공무원들을 동시에 뽑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주민 발의안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인들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 중 가장 관심이 많은 발의안들의 내용과 찬반 입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채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번에 투표에 붙여지는 발의안 모두 몇 개죠? 네, 캘리포니아 주민 발의안 현재 모두 12개입니다. 네. 특히 한인들,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둔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관심이 가는 발의안 16이 있습니다. Affirmative Action, 이른바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하는 안을 폐쇄시키는 것인데요. 네. 공교육과 공공 분야에서 인종과 성별, 피부색, 민족과 국적 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자, Affirmative Action, 이른바 소수계 우대 정책은 사실 1960년대에 흑백 갈등 해소, 그리고 인종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자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소수계 우대 정책이 또 다른 역차별을 가지고 온다는 주장 때문에 폐지론이 생겼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96년 주민 발의안 209를 통해 소수계 우대 정책을 금지했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다시 이 발의안 209를 뒤집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을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찬성과 반대가 있겠죠? 네, 찬성하는 쪽은 대학 입학과 공공 분야의 채용 또는 계약 체결 시 인종차별을 없애고 또 여성과 유색 인종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자라는 주장입니다. 네. 또 현재 개빈 뉴섬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법안 취지로만 봤을 땐 나쁘지 않게 들리기도 하는데 반대측 이유가 또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발의안을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한인 학생들의 대학 입학 문호가 좁아질 수 있다는 이른바 역차별 우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 흑인 커뮤니티에게는 매우 유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대학 입학률이 높은 우리 아시안 학생들의 대학 기준에서는 더 기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또 소수계 우대 정책 자체가 차별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차별과 특혜를 없애고 모든 주민들을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발의안은 여기까지 듣고요. 또 다른 발의안도 소개해 주시죠. 네,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이 과연 회사에 속해 있는 정규직이냐 아니냐를 묻는 발의안 22가 있습니다. 네.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주 법안 AB5를 통해 차량 공유 운전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발의안이 부결되면 이들 운전자들은 다시 독립계약자로 분류됩니다. 네. 자, 이 계속 논란이 있어왔던 내용인데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의료
의료보험이라든지 각종 베네핏을 생각해서라도 정규직을 인정해달라, 다시 말해서 발의안 통과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버와 리프트 입장에서는 애초에 택시가 아닌 차량 공유 성격이라는 그런 성격으로 출발한 만큼 운전자들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만약 그럼에도 이 발의안이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정직원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어쩔 수 없이 이용자들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민 발의안에서는 투표 참여권을 확대 보장하는 발의안들도 올라왔죠. 네, 주민 발의안 17과 18이 있는데요. 주민 발의안 17은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사람의 투표권을 가석방을 포함해 복원하자는 찬반 투표인데요.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범죄 추가 범죄 가능성을 줄이자는 찬성 쪽,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한 권리 부여는 정인 구현 실현 차원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민 발의안 18은 아직 18살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다시 말해 미국 선거가 대개 예비선거와 본선거 또는 결선으로 나누어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만약 본선거가 치러지는 대략 11월쯤이 되겠죠. 네. 이때까지 18살이 된다면 앞서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18살이 되지 않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다는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단순히 따져만 봐도 찬성하는 쪽은 투표 참여 확대 취지를 내세우는 것이고 반대하는 쪽은 명백히 유권자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 법이 있다. 이 법 질서를 파기하는 행위다.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법안이 생긴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젊은 층 유권자들은 보수보다 진보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네. 따라서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반면 아직 생물학적, 정서적으로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미성년자들에게 이런 투표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안 된다는 주장은 아무래도 보수 단체나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발의안들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채은 기자였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